아이라인은 아니고 좀 처음이어서 좀 많이 어색한데요. 죄송합니다. 형이 꼬였다. 봐야지. 저는 말이죠. 지금 냉동 삼겹살을 먹을지 김치찌개를 먹을지 지금 고민 중인데요. 뭐 할까요? 잘생겼어요. 아, 멋있어요. 와, 너무 예쁘다. 예뻐요. 어, 눈 잠깐 감아. 우리 세 모여서 어떻게 나눠지지 조금 불안해요. 이제 올라와서 눈 이렇게 감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좀 무섭긴 하지만 재밌었어요. 오, 이렇게 나오네. 제가 아까 개인 촬영 금방 끝났어요. 모니터 보실래요? 위즈원 이렇게 엄마, 눈썹 이렇게 하니까 친오빠 닮았구나. 이제 유리 팀 촬영 들어간대요. 오늘 피자가 있어요, 여러분. 피자. 떡볶이는 무조건 팀에 있어요. 근데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제가 레미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이제 점심 먹으려고 해요. 맛있게 드세요. 근데 저 그거 떡볶이 먹고 싶은데 네. 이것이어서 못 먹겠어요. 그리고 어제도 부족해서 떡볶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점심은 좀 다른 거를 시켜볼까 생각하고. 그럼 이따 봐요. 저는 아보카도가 있어요. 되게 제가 높은 밥먹구을 오랜만에 봐가지고 또 너무 새롭고 좋네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제가 워머도 해봤거든요. 어때요? 되게 따뜻하게 방금 개인 촬영을 마치고 왔답니다. 오늘 뭔가 되게 애기 소녀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제 스타일이. 밥먹구에다가 여기 이렇게 컬러하고 리본까지 소풍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사진도 마음에 들게 나왔고 이게 중국 쪽 화보여가지고 중국 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보고 싶어요. 안녕. 웨이브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유령이나 약간 이런 거 예쁜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대나요. 우리 멤버들 사진이 벌써 이렇게 찍어가지고 바로 실시간으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저도 잠깐 찍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모자를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신기해요. 앞머리도 이렇게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해가지고 모자 귀여운 거 써주셔가지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녕. 유나 언니 잘 나왔던데. 안녕하세요. 저희가 왔어요. 불터치 해주세요. 사랑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와라. 불터치 해주세요. 아, 저도 불터치 해주세요. 브러쉬가 너무 깜짝깜짝해요. 선생님, 손 해주세요. 이게 보도라고? 보도, 보도. 이게 보도? 보도물이라고 하네? 선생님, 불터치 해주세요. 어, 브러쉬가 싸구려인가 봐요. 뭐나? 아니요?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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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귀여운. 띵. 띵. 귀여워.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띵. 안녕. 이건 누굴까요? 오늘 메이크업이 약간 혼수랑 너무 달라서 낯설네요. 이거 이렇게, 어머,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까 혼자 씻고 왔는데, 볼까요? 뚜루. 와우. 모델 같는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커버를 찍는 거 오랜만이라 약간 긴장되긴 한데, 역시 현수랑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2차 남았으니까 감자즙 먹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이바이. 진짜 너무 귀여워요. 플라움이랑 밥 시킬 건데 어디서 시키지? 밥 먹는 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다른 멤버를 먹었는데 나랑 플라움님만 못 먹었어. 플라움님한테 갈까요? 플라움님 뭐 먹어요? 젠젠 차돌 순두부 계란말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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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늘은 똥물이 있어요. 똥물이. 그래요? 안녕. 안녕 미도한. 리본도 있고 귀여워요. 여기 라이트 조명이 있어서 잘 나와요. 좀 약간 밑에서 찍는 거 좋아. 그렇게 말해서 아까는 그냥 이렇게 찍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이 정도? 밑에서 찍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밑에서 찍는 것도 저는 좋아요. 약간 이렇게 하는 얼굴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이렇게 찍었죠? 이렇게 찍었나? 그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장난 찍은 느낌으로 찍었죠. 이제 오빠가 있고 단체 찍고 유닛 찍고 느낌만 하는 거니까 빨리 끝났어요. 배고파. 힘이 없어. 빨리 등산치기 안 나요? 된장 자돌 순두부 찌개 시켰어요. 이거 보실래요? 저 배경. 귀엽죠? 굉장히 귀엽죠? 아, 미보했다. 미보뱃삐. 미보했다. 세연 언니, 거기서 재밌는 포즈 해주세요. 재밌는 포즈 해주세요. 예쁜 거 말고요. 멋있는 거 말고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이가 아직 렌즈랑 계속 안 보이는데요. 뭐 할까요? 한창. 절교, 절교. 응, 절교. 빠이빠이. 아, 밥친구 절교. 나 언니는 이제 실만이에요. 아까 혼자 삼겹살 먹었대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친구는 진짜 절교해야 돼요. 안 귀여워요. 아니, 요즘, 아니, 요즘 이 언니가. 이 언니가? 네. 진짜 나한테 계속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렇게 짜증난다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쵸. 귀여워서 짜증난대요. 제가.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앉아있었어요, 옆에. 인형 같아. 근데, 인형 같다고 왜 짜증내요? 귀여우니까. 너무 귀여워서 하는 행동마다 다 귀여우니까. 너무 이제 절교다. 화딱 찍었네. 절교다. 아, 이 언니도 절교. 절교. 해줬어. 내가. 어, 맞아. 혜연 언니가. 혜연 언니가 저번에 미비 찍었을 때 알려줬어. 둘 다 절교해요, 저랑. 바이바이. 난 간다. 진짜 얘기 안 해.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아예 평소에도 맞아. 그래도 괜찮아? 그게 절교야. 그래, 언니가 근데 먼저 할 것 같은데. 나코야, 이렇게 올 것 같은데, 언니? 짜잔. 단체 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메이크업을 아주 연하게 했습니다. 머리도 묶어보았고요. 앞에서 채연 언니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맛있는 샐러드를 시켜보았습니다. 이따 올게요. 네, 요즘 음중 700회 특집 연습하느라 어제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우리 파노라마도 중요하고 700회 특집도 중요하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아, 왔어. 오, 왔어. 왔어. 얘들아. 그래서 나는 여기인가요? 어, 키스무 있다. 아, 괜찮아? 지어주실까? 아, 진짜 멋지지. 깜짝 놀래. 다들 밥을 열심히 먹네. 저는 동비 언니랑 단둘이 먹고 왔는데 나도 갑자기 언니 친구 절교, 절교에 왔잖아. 집이 가까워서 잠깐 데려왔어요. 이거 생일 선물. 귀여워. 언니가 생일 선물 사줬어요. 와, 진짜인데? 아, 내가 그냥 장난으로, 아, 이거 귀엽다. 아, 이거 진짜 갖고 싶네. 이랬는데, 혜연이가, 지금 뭐라는 거야? 뭐 하더니,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생일이에요. 진짜로. 혜연이, 맨날 안고 잘게. 혜연이! 은비 언니랑. 내가 선물 받고 좋아하고 있잖아. 왜 관심이 없는 거야? 아니, 사줬잖아가 아니라 저희 언니가 이래요. 이래 집안 항상 챙겨주고 바로 언니밖에 없어요. 안 때려, 안 때려. 얘 실체가 이래요. 맨날 자면서 언니 생각하면서 아, 강혜원 잘해줘야겠다. 언니 진짜 고마워. 고맙다고 하니까 갖고 싶은 거 없냐고 했는데 코끼리 갖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완전 장난식으로 얘기했어. 막 어? 전 이거요. 이 인형 갖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언니가 아니 잠시 말 있어 봐. 이러다니 뚝딱뚝딱 머리를 막 누르다니 결제했어.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이거 갖고 싶다. 이게 다야? 이랬는데 어?
네. 우리 털이 자랐어요. 진짜 여기가 자랐네. 야야. 거품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好想你，好想你，好想你，我记得记得爱想你，我记得记得好想你。